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3년 1월 14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오늘 금요 경마가 잘 안 풀렸습니다. 13창만 무려 한 6, 7번 나온 것 같아요. 그것도 한 방 한 방. 뭐 15배, 20배, 27배. 요런 거 한 방짜리가 딱 요만큼씩 지는데, 야, 딱꾹 열리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금요 경마가 잘 안 풀렸는데, 오늘, 경마 끝날 쯤에서, 우리 저, 라이브 채팅방에 들어오시는 그 라이브 방에, 운영자로 지금 활동을 해주고 계신 MKJ님이, 이사 왔다고, 휴지 선물 세트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박스에 써 있는 게 아주 마음에 들더라. 잘 풀리는 집, 휴지 잘 풀어진다고 잘 풀리는 집하고 이렇게 한 박스에 갖고 여러 가지 휴지 세트가 들어있더라고요. 아무튼 방송을 통해서 우리 MKJ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왠지 오늘 토요 경마 잘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소리 없이 바로 토요 경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2, 4, 7, 9, 11, 제주 3경주, 5경주.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4경주, 9경주, 11경주, 제주는 5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고,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계좌이체 하시고 이름을 꼭 핸드폰에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좀 이른 시간에 신청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엄지척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 첫 승부 들어갑니다. 자,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 3세 오픈이죠. 두 마리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먼저 3번만 나올거니가 압도적인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 박으름기수 뭐 선행 가는 거 아주 선행 말머리는 귀신이죠. 야무지게. 자, 그런데 천하의 제아무리 박으름 기수라도 말이 짧으면 할 수 없는 거죠. 데뷔전에서 경합을 하면서 4착으로 버텨가지고 직전 경주에는 우리가 노렸죠. 노려서 했는데 아쉽게 2착으로 결국은 잡히고 말았습니다. 2착으로 잡혔던 나올곤이 이번 경주 경주거리가 또 100m가 늘었어요. 경주거리가 또 100m가 늘었는데 과연 나올곤이가 버텨 못 버텨 의 싸움입니다. 인기 1위로 팔리는데 그때 당시에 선행을 편하게 갔죠. 3번 게이트에서. 그런데 결국은 1번 아침동자한테 따였습니다. 요번 경주 박으름 기수 뭐 1km 올라갔는데요. 자, 그래서 저는 3번마 나올곤이가 대가리로 버틸까 못 버틸까, 저는 반반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른 놈을 놓고 요번 경주 1300에 어울리는 다른 놈 관심마 한 마리를 여러분들께 또 선물을 드리고 넘어가야죠. 자, 8번마 라운드 찰리입니다. 직전 경주에 이마필도 꾸역꾸역 올라오면서 3착이었는데 얘는 걸음이 좀 울음셉니다. 힘이 차고 있고 초반이 좀 느린 단점은 있지만 그래서 1300 경주거리에는 8번마 라운드 찰리가 더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가리 팔리는 3번마 나올곤이는 요번 경주 인기 대가리 놓고 때리는
인기 대가리로는 좀 불안한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경주 현장 예상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가 4경주죠. 자, 4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오전장에 들어가는 예측권 20장. 메인 승부. 자,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자, 이번 경주는, 좀 전에 그, 나홀곤이하고 같이 뛰었던, 그 경주에서, 3착을 했었던 1번 마 스트렝스입니다. 그때 당시에 나홀곤이한테 선행을 뺏기면서,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던 마필인데요. 자, 요번에 1번 게이트를 딱 받았습니다. 조재로 기수. 인기 대가리 팔리고 망신을 당했었는데, 자, 이번 경주에는 1번마 스트렝스. 선행 받는데 별 문제가 없겠다. 뭐, 5번 아치러너, 10번 마이티센. 이런 마필들이 조금 옆에 와서 달라붙겠지만은, 자, 1번마 스트렝스. 콘코드 포인트 자만데요. 자, 조재로 기수가 1번 게이트에서 시원하게 한 바퀴 잡아 돌릴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요번 경기 요놈을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 자, 이 후차권에서 상당히 접전이에요. 자, 1번마 스트렝스, 1번 게이트에서 선행 가서 한 바퀴 완주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1번마 스트렝스를 놓고요. 여러 두의 마필이 진짜 아주 거의 정신없이 팔립니다. 근데 요런 거는요, 가도 안 되는 마필들 서너 마리 쳐내면은 딱 한눈에, 때리고 바치기가 딱 보이는 게임입니다. 자, 그래서 뭐, 어디 뭐, 휴양 갔다 와서 공백 있는 놈도 있고, 직전에 좀 늦었던 놈도 있고, 모래 맞고 퍼졌던 놈들도 있고, 자, 이번 경주 요런 마필들이 변화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자, 1번마 스트렝스. 자, 요 놈을 달러박스,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 자, 찍어 먹긴데요. 자, 요거는 예측권 20장입니다. 얄짤없이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1번마 스트렝스를 놓고 골라서 찍어 먹을 수 있는 마필 한 놈. 조철이 찾아놨기 때문에, 자, 고 마필에다가 씩씩하게 찍어먹기 완짱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뗄 테니까, 자,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승부처 7경주입니다 국산 5군 14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아, 그래도 목소리가 조금 나아졌죠, 이제? 감기약 먹고 막 그러니까 조금은 나아진 것 같은데 아직 완전치는 않아요. 그래서 목소리를 좀 다운시켜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구합니다. 자, 이번 7경주 오늘 세 번째 승부인데요. 딱 두 방입니다. 딱 두 방. 7번마, 9번마 원더풀 위크죠. 9번마 원더풀 위크. 최범영 기수 대가리입니다. 그냥 이제 4군 올라가야죠. 원더풀 위크. 직전 경주에도 최외곽 게이트에 있었는데 빠르게 외곽 2반매 3반매 달라붙어가지고 차분하게 말몰이를 했는데 나중에 올리 위너한테 따였는데요. 자, 9번마 원더풀 위크. 내용도 괜찮고 마필의 능력도 되고, 자, 쌍복식 대가리 2번마 원더풀 위크를 놓고 딱 두 방으로 정리를 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뭐 1번 뉴 스마트부터 11번 두손 드라이브까지 있는데, 자, 뭐 길게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9번마 원더풀 위크를 놓고 안 되는 놈들 싹 꺾고 깔끔하게 두 방으로 정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7경주
자, 때리고 바치기 두 방. 빨갱이들 싹 꺾고요. 깔끔하게 한 방. 때려 먹겠습니다. 자, 7경기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9번, 9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국산 4군 1800 별정 B형.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9경주. 자, 이번 경주는 달러 박스 경주입니다. 에, 달러 박스 경주인데, 우리 조철의 팬이시라면 조철이 요거 어떤 놈을 놓고 때릴지 한눈에 쫙 들어오실 그럴 경주입니다. 뭐 입상권에 있는 놈들 1번 마 브레시나, 2번 자이언트 펀치, 뭐 4번 햇물이, 5번 드래곤스타, 거기에 외곽에 9번 타이탄 삭스, 10번 대사리, 12번 원퍼트. 자, 요 정도로 한 7마리 정도로 압축을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면 되겠고요. 자, 요 마필들이 배당판에서 어지럽게 팔리고 있습니다. 배당판에서 지금 어지럽게들 팔리고 있는데, 여기 한눈에 딱 오는 달러박스가 없으면 조철의 팬이 아니죠. 이 징검다리 방송을 잘 안 보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거나, 조철의 달러박스가 어떤 놈인지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철이 실망입니다, 이번에. 자, 이번 9경주는 조철이 데뷔전부터 이놈은 상위군 올라갈 놈이다, 센 놈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마필. 자, 조철의 달러박스는 과연 어떤 놈인가? 그 달러박스를 놓고, 자, 다른 놈은 몰라도 그 놈은 왔다. 그 놈은 왔다. 그래서 막권 압축을 해갔고요. 자, 요거 9경주는 짭짤하게 중배당 고배당을 노리는 달러박스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9경주 국산 4군의 1800. 배당판도 상당히 혼전 접전으로 가는데요. 자, 요거는 혼전이 아니죠. 조철이 노리는 강력한 달러박스가 대가리기 때문에 혼전 접전이 아니고, 자, 우리 징검다리 팬 여러분들께서는 1000만원 상한가 한방 딱 걸렸습니다. 9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 메인, 세 번째 메인 11경주입니다 혼합 4군 14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고요 요번 경주도 별로 어렵지 않은 그런 경주입니다. 6번마 럭키선이죠. 6번마 럭키선 직전 경주에 브리더스컵에서 초반에 좀 경합을 하면서 센 놈들한테 밀렸죠. 그죠? 스피디형, 나노메타, 판타스틱 러너, 라울 스나이퍼, 뭐 쾌양, 자, 이런 마필들을 하고 초반에 경합을 하면서 아쉽게 무너졌던 그런 마필인데요. 2연승 하고 있다가 직전 경주 뭐 승급전이었죠. 럭키선이 한 템포 무너졌었는데, 자, 이번 경주 2.5km 감량에, 자, 오랜만에 장추열이가 올라갔습니다.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고, 상대들이 그렇게 별로 센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자, 요 6번 마 럭키선은 대가리다. 6번 마 럭키선은 대가리인데, 이번 경기 역시도 대가리는 있는데 후차권이 난타전입니다. 자, 이 중에서 버릴 놈들 버리고 취할 놈들 취하고 정리 다 돼 있으니까, 자, 마지막 11경주는요 6번마 럭키선 놓고 예측권 20장 한 방으로 갖다 때리겠습니다. 일단
주력 한 방이 들어와야 돈이 되죠. 조철의 안아짜리 주력 한 방. 멋진 마번들 많이 나가죠. 자, 6번 마 럭키선을 놓고 예측권 20장 한 방.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과천 11경주에 상한가 한 방 또 조질 테니까 세 번째 메인 1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는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이제 제주 경마는 3경주하고 5경주입니다. 제주는 3경주하고 5경주인데, 자, 요거 두 개 경주, 여러분들과 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중간에 잠시 부탁 말씀 하나 또 드리면,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조금 이른 시간에, 요 방송 끝나고 입금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세요. 뭐 늦은 밤도 괜찮고 새벽도 괜찮고 좀 이른 시간에 입금을 부탁을 드린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자, 영상에 좋아요 하나씩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3경주하고 5경주죠. 두 개 골랐는데요. 먼저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만 4등급 1000m 핸디캡. 이번 경주도 그렇게 어려운 경주는 아니게 보입니다. 4번마 경성스타라는 마필이 선행 찬스를 맞았기 때문에 이번 경주 무난하게 김홍건 기수가 한구라 해낼 것으로 보입니다. 뭐 홍건이도 열심히 타야죠. 이제 설 명절 세려면 조카들 용돈도 주고 하려면 열심히 타야죠. 4번마 경성스타. 자, 이번 경주 독땡. 제가 볼 때는 독땡이에요. 뭐 안에 1번 추적자, 6번 명성스타. 명성스타가 좀 있긴 있는데 경성스타가 더 빠르죠. 거기에 10번 왕실세상 뭐 이런 마필들인데요. 자, 4번마 경성스타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요것도 불안한 놈들 싹 걷어내고 3경주 때리고 바치기 두 방이면은 요것도 정리가 되겠다. 자, 오늘 토요일 경마는요 어려운 경마를 어려운 배당을 일부러 취하는 게 아니고 먹기 좋은 경주 먹기 좋은 경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들 하십시오. 자, 제주 3경주 역시나 자, 오늘 제주 경마 첫 번째 승부인데요. 찍어 먹기 때리고 바치기 두 방이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 5경주죠. 제주 경마의 메인 승부. 어제 토요일 경마 제주 경마에서 뚜껑이 좀 열렸어요. 아따, 뭐 1-3착 1-3착 뭐 삼복승은 몇 개가 들어왔는데 일단 주력 한 방으로 좀 들어와야 어깨 힘도 들어가고 먹는 것 같죠. 자, 이번 5경주 메인 승부는요 제주마 1등급 1110m 레이팅 105점까지입니다 중하위권이죠. 이제 막 1군에 올라온 애들 1군 중에도 핫발이 애들인데 지금 보니까 이 2번마 왕의 귀환이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2번마 왕의 귀환. 물론 개중 나아 보이는 전력인 거는 같지만 얘는 초반이 너무 느립니다. 거기다가 제주도에 비가 많이 내렸어요. 무지하게 갖다 퍼붓는데 내일도 주로가 역시 뭐 불량 주로가 될 것 같은데요. 2번마 왕의 귀환 문성호 기수 직전 대비 부담 중량이 7.5kg입니다. 이거 어떻게 믿고 때리겠습니까? 맞아도 후착으로 돌리고
자, 요 놈보다 훨씬 좋아진 조건에 있는 놈, 한 놈, 그 놈을 달러 박스에 상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 자, 제주 오경주, 아마 짭짤한 중배당이 예측이 되는데요. 인기 대가리 팔리는 2번 마 왕의 귀하는 뒤로 돌려놓고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예측권 20장 마무리를 할 테니까요. 제주 오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제주 제가 좀 더 설명을 좀 많이 드렸어야 되는데 예, 목소리가 이렇게 조금만 쓰다 보면 갈라져가지고 제가 얼른 끝내려고 여러분들께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주 오경주까지 마쳤고 내일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제주 2, 4, 7, 9, 11, 제주 3경주, 5경주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4경주, 9경주, 11경주 제주는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2023년 1월 14일 토요경마 과천 제주 실전 배팅 현장 예상 진검다리 예상 모두 마치고 자 내일 화이팅 하겠습니다. 멋진 예상으로 자 여러분들께 기쁨을 드릴 수 있게 화이팅 하겠습니다.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자 내일 멋진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